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괴산군 신길이에 있는 농무에 접한 2834평 계획관리 평당 9만원의 아주 야산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부동산은 충북 괴산군 괴산읍 신길이 마을 뒤편의 작은 임야입니다. 3m 농무에 접한 용도지역 계획관리의 매매면적 2834평에 더해 별도 500여평 이상의 무상사용 가능면적이 있고요. 지상에 여러 잡목들이 우거져 있는 아주 나지막한 야산으로서 벌목 후 유실수 농원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핑크색 부분이 주 임야 외에 임야에 접하여 4필지의 전이 더 포함된 토지의 경계선입니다. 저는 지금 임야의 북쪽에 나 있는 3m 농로에서 임야를 남쪽 방향으로 바라보며 촬영 중입니다. 포장도로가 끊긴 곳에서부터 임야가 시작되는 듯 보이는데요. 실상으론 지목 도로의 구기지가 동서로 길쭉하게 뻗쳐 있어요. 임야의 입구에서 주변을 둘러보겠습니다. 동쪽으로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북쪽으로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서쪽으로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남쪽으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이제 임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구기지의 도로가 약 10여미터의 폭으로 약 100여미터 정도 좌우로 길쭉하게 뻗쳐 있습니다. 그래서 임야를 개간을 할 경우 이 부분까지 함께 다듬어서 무상으로 사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이 정도 임야는 나무가 있고 수풀이 우어져서 그렇지 임야 축에도 못 낀다는 거 아시죠? 이 앞부분이 정식으로 임야가 시작되는 부분인 거고요. 임야 앞으로 또 길쭉하게 뻗은 시멘트 포장된 구거 보이시죠? 보기에는 이렇게 좁은 도랑이지만 지적상으로는 폭 10m에 길이가 무려 180m에 달하는 구거입니다. 이 구거의 남는 부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간할 때 같이 다듬어서 무상 사용해야겠죠? 이 임야의 매매면적 2834평 외에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별도 사용 가능한 보너스 면적이 어림잡아 최소 500평이 넘습니다. 저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보고 싶지만 혹시나 해충 있을까봐 이만 철수해야겠네요. 이 임야는 몇 가구 안 되는 시골 마을이 뒷야산입니다. 가로폭
50여 미터에 세로폭 180여 미터 정도 되고요. 아주 깔끔하게 개간 정리를 해서 유실수 농장으로 꾸미고 남쪽에 전원주택 한 채 짓는다면 아주 멋진 농원이 될 듯 싶습니다. 아무리 시골이라도 이만한 땅을 평당 10만원 이하로 구하시는 거 절대 쉽지 않다는 말씀 강조드리면서 물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충북 괴산군 괴산읍이 유실수 농장으로 적합한 아주 나지막한 야산입니다. 소재지는 충북 괴산군 괴산읍 신길이 산 25-1번지이고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도로는 3m 농로에 접해 있고요. 지목은 임야와 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임야로 사용 중이고요. 지형은 동서로 길쭉한 부정형의 토지입니다. 면적은 2834평이고요. 이용 제한 사항은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추천 용도는 유실수 농장 귀촌 귀농용지로 추천드리고요. 평당 공시지가는 9,900원, 평당 매매가는 9만원, 공정 매매가는 2억 5,500만원입니다. 임야의 위치까지 3m 포장 농로가 연결되어 있어 차량의 접근이 용이합니다. 나무가 우거져 있어 임야로 보일 뿐 각종 잡목이 우거진 아주 나지막한 야산입니다. 임야를 개간하여 유실수로 수중갱신을 하면 멋진 유실수 농장이 될 듯한 임야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